와 진짜 와 오해하지 마 여보 아니야 이거 피규어다 이거 네, 사주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와,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 거대한 박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실제 상황입니다. 퀸 스튜디오 1:1 버스트 알리타 배틀엔젤의 알리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1:1 라이프 사이즈, 이 실물 뭐 죽기 전에 볼 수 있나 했는데 퀸 스튜디오 총판 칠링 피규어에서 일단은 빌려주셨습니다. 지금 아직 얘기 중이긴 한데 4월 지금 마지막 주까지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전시를 네, 할 수 있게 지금 얘기 중입니다. 네, 확정이 되면 제가 자막에다가 확정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가격도 사실 넘사벽입니다. 레귤러 버전이 429만원인데 네, 스페셜 버전은 무려 519만원입니다. 어? 90만원 차이가 뭐냐? 사이버 코어가 들어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90만원. 그러니까 심장이 90만원이란 얘기고요. 여러분들께 그 심장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페셜 버전을 한번 빌려와 봤습니다. 뭐 알리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201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흥행이 조금 쏘쏘했습니다. 200만이 조금 안 들었고 사실은 이제 2가 지금 뭐 나오니 많이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개봉이 예정이 됐나요? 뭐 아직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박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넓고요. 그죠? 알리타 얼굴 알리타가 이렇게 다마스쿠스 블레이드 요거를 이렇게 들고 있고 뒤쪽에는 뒷모습. 뒷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다마스쿠스 블레이드가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열어볼게요.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거보다 더 조심해요. 자, 2층 구성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아, 위에는 뭔가 부속품 위주로. 와. 다마스쿠스 블레이드, 네, 이 자팡의 칼이죠. 요게 이제 자팡과 대결을 해서 이제 알리타가 갖게 되는 그 칼. 실제 1:1 스케일의 칼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와. 그리고 위에 어깨 장갑 쪽일까요? 네. 초기에는 다이슨 이도 박사가 그 몸체를 만들어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퀸 스튜디오에서는 알리타 홀바디 스태츄로 쿼터 스케일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 130만원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요 초기 아머 버전. 요거는 네, 그 뒤에 URM 광전사 버전의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예요. 그래서 이쪽에 팔이 묵직한 네, 레진으로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2층 구성은 끝났고 1층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사람이 한 명 누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일단은 네, 이렇게 네, 증명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용 파우더와 솔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도 오, 굉장히 멋있어요. 사이버틱합니다. 이거는 뭐 옷인가? 약간 가죽 느낌인 거 보니까 네,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네, 그 칼의 손잡이인 것 같고요. 와, 여기 심장. 나대지마 심장아. 여기 심장이 안에 보입니다. 우와. 자, 일단은 장갑을 끼고 또 만져야 돼요. 얘를 올리고요. 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우, 뭔가 진짜 약간 징그러워. 됐다. 머리, 망을, 요렇게. 이 친구라, 애들 울겄다. 우와.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뭐 사람 아니냐고. 자, 지금 일단은, 네, 가슴팍을 먼저 닫아주고, 요렇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런 파츠들이 뒤쪽으로 어딘가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따로 설명서는 없습니다. 30년의 레고 경력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아, 여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흉상의 구성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꽂은 부분, 안 꽂은 부분. 그다음에 요 뭔가 깨진 파츠 같은 요 친구는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뭔가 가슴 라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맞네요. 요런데. 아하. 성훈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너? 이렇게 가슴에 라인을 하나 더 얹어주고 얘는 일단은 꽂을게요. 이 친구가 흉상이지만 오른팔은 하나가 같이 있습니다. 오른팔을 와 자석으로 싹 들어갑니다. 근데 뭔가 기울여져 있긴 한데 그쵸? 이게 아래로 빠지지 않을까 조금은 뭐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머릿결은 진짜 사람 머리 같아요. 약간 징그러워요. 일단은 요 칼을 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가 딱 얹어주고 칼집을 꽂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칼 같잖아요. 아파! 진짜 칼날은 아니지만 네, 요런 중간에 조금 요렇게 들어간 부분은 좀 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멋있게 전시해놨다가 이제 도둑 들어오면 이거 바로 칼 뽑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때리는 거지. 이거 칼로 때리는 정도인데 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꽂은 느낌입니다. 화면으로도 봤을 때 오른팔이 살짝 작은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몸통이랑 맞췄을 때는 맞는 거고 원래도 약간 두상이 살짝 큰 느낌 아니었나 뭐 싶기도 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URM 네, 광전사 수트를 입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 섬유질 같은 느낌들이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오른팔에도 되어 있고 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깨 뒤로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이 오른손 뒤에 주먹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이런 어깨 장갑 라인들도 표현들은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뒷모습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어요. 사실 이 버스트가 팔이 있고 없고에서도 굉장히 느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이렇게 오른팔이 있어줌으로써 훨씬 더 풍성해 보이긴 합니다. 버스트 아래 이 스탠드도 굉장히 멋있어요. 베이스 보시면은 네, 사이버틱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두 개 정도를 파츠를 꽂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봐도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꽂았을 때의 흉상 라인이 아치형 이렇게 둥근 거 위에 이렇게 뭔가 딱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실리콘 피부 자체가 뭐 워낙 디테일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히 뭐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전시했을 때 무서울 정도로 존재감은 대단하고요. 느낌 자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뭐 스태츄 액션 피규어들은 이제 진짜 장난감스러운 게 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람 얼굴이라기보다는 살짝 그 3D 뭐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눈이 굉장히 크고 조금 더 만화적으로 생긴 그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요. 헤어 이런 컬들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들어가는 네, 이렇게 식모 네, 헤어라인들도 너무 깔끔하고 이 지금 눈썹도 보시면은 이게 눈썹이 지금 심겨져 있어요.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특유의 그 큰 눈 네, 눈동자 보시면 안쪽에 노란 눈빛에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너무 좋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요 지금 빨간색 실 자체가 그 같이 이제 있던 그 강아지의 이제 피잖아요. 그래서 그루시카랑 대결을 할 때 이걸 이제 묻히면서 뭔가 각성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의 표현을 이제 해준 거예요. 진짜 이 실리콘 여러분들 이 실리콘 코 이런 이제 피부들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고 네, 여러분 귓볼 보십시오. 와,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헤어스타일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납니까? 리글리글리. 네, 제 헤어스타일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 라인도 진짜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있으면 진짜 사람 만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미용실 온 것 같아. 저기요 했을 때 돌아보면 그냥 사람 같기도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실물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갖고 싶은데 안 되겠지? 너무 비싸. 뭔가 이건 진짜 재력 있는 큰 손들은 이거 사실 구입하면 네, 소장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절되기 전에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하이라이트 레귤러와 스페셜의 가장 큰 차이. 자, 알리타의 심장 사이버코어입니다. 희귀한 광물질 마이크로 원자로에 의해 작동되는 사이버코어고 요게 예, 90만원입니다. 요런 식으로 뭐 좌심방, 우심실 요렇게 네, 들어갔다 4개 펌프들이 인체의 그 구조를 딱 그대로 따준 것 같아요. 뒤에도 요렇게 거치가 돼서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 부분들은 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빼고 한번 보여드려보면 요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좋아요. 자석이 살짝 보이죠, 그죠? 요게 가슴에 가서 갖다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알리타를 너무 원하는데 조금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귤러를 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기믹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데 이게 사실은 가장 또 멋진 게 뭐겠습니까? 가슴이 열리고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가슴을 딱 열고 여기에 꽂아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도 보시면 네, 이런 디테일함들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석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요 심장 여기에 그대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각도를 맞추면 자석에 탁 붙습니다. 그리고 요 가드로 요 부분을 딱 보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심장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스페셜 버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안에 걸고 딱 닫아주면 심장이 안에 수납되어 있는 걸 모를 정도로 단차가 네,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큰 미션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수트 같아요, 수트. 그쵸? 옷을 입혀야 되네. 근데 옷 입히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네요. 일단은 칼을 먼저 좀 치우고요. 그리고 팔을 뗍니다. 팔도 이거 각도 조절을 잘 해서 빼야 돼요. 우와. 으아. 얘가 뒤가 다 열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거 설계 잘했다. 뭐 옷을 힘들게 입히면 이게 입히기 싫거든. 요거도 원래는 이제 뗀 채로, 그쵸? 안에다가 딱 더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 요거 아니야. 이거 피규어다, 이거. 뒤에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여기에 다시 또 이 팔을 꽂아주면 수트까지 입힌 알리타 완성입니다.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컬렉션을 했을 때의 컬렉터로서의 뭔가 그런 또 자부심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00만 원 이상 되는 이 고가의 제품들은 한 번에 가기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대리만족하고 저 역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네, 영상으로나마 공유하고 지금 이 멘트가 나간다면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4월 말까지 진짜 조금만 더 전시할 수 있으면 5월 초까지는 전시하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로 놀러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